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반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이라는 이 특정한 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붙잡느냐 못 잡느냐, 성탄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에 오셨다. 12월 25일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의 본질,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여정 속에 일을 진행하셨는데 정확한 날짜가 없지만은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게 되면 매일이 크리스마스래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된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란 뜻은 그리스도와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마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하잖아요.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수요 예배, 교회에서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이제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이벤트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장사꾼들이 이벤트입니다. 밖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죠. 이벤트는 밖으로 드러낸다. 행사, 뭐 사건, 뭐 일, 뭐 이런 것을 말하지요. 보여주기식, 이 말은 일시적인 것이죠. 일회성이지요.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거지요. 세상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편적 어떤 쇼의 성격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이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캐롤송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사람들은 또 쇼핑을, 그리고 백화점마다 쇼핑을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드링킹 크리스마스 술을 그렇게 막 마시면서 축제한다고 성탄절이라고 먹고 마시지요. 그래서 사단은 성탄의 영적 의미를 놓치도록 모든 것을 이벤트화를 시켜버려요. 이벤트식입니다. 그래서 변질시켜버려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도록 싹 다 변질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모 마리아, 천사들과 동방박사,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 이것으로서 사람들 생각을 싹 다 바꿔버려요. 구원의 이 선물을 산타의 선물로 바꿔버렸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산타크로스의 선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산타 품귀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산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산타크로스 역할을 할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지원을 안 한다 그래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펀이라고 합니다. 웃기고 슬픈 이야기다. 자, 이런 세상 관점과는 달리 복음적 관점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무브먼트입니다. 움직임이죠. 동작이죠. 무브먼트. 성장이죠. 변화, 성취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무브먼트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예사의 후손을 오실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그렇게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성취가 되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1.1핵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 다른 거 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것은 이런 언약 성취의 성탄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뭐요? 반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이 일하시는 무브먼트를 보면 이 거의가 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반전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탄 자체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반전이에요. 반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반전의 이 복음 이걸 따라서 이벤트로 가득 찬 세상 현장을 반전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은 근본 하나님의 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이 메시아는
왕의 자녀이든지 왕족 자녀든지 큰 권세를 가진 전국과 세계가 다 아는 그런 가문에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 마침 궁전에서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요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라라고 하는 시골, 베들레헴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궁전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반 여관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거의 없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이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사는데 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시키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이 탄생과 자신들의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 자, 이런 일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지가 2021년째인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인구 85%가 다 모슬렘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탄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하는 자신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킵니다. 빛의 축제라는 불리는 한우카. 특별히 유대계 미국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확산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렇게 잘 한우카 기간 동안에 거대한 메노라 이 촛대를 그렇게 공공장소에 다 세워놓고 축제하고 기념하면서 영적 본질을 싹 다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반전의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핵심은 뭐냐? 모든 인간 생각, 인간적인 개념들을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개념 거 다 틀린 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 뜻과 계획에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요?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내 방식으로 하니까 시험 오지요. 너 신앙이 안 자라지요. 내 방식으로 하니까 다른지 쳇바퀴 돌지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성장 없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이 생각 수준과는 완전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 옷을 입고 땅에 오셔서만 했는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들어보지도 못한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대화가 되려고 하면 인간이 돼야 대화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세야만 했어요. 인간도 어떤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모든 대상자들을 위한 속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구원의 이 능력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존재로 오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죄인된 존재, 죄인이 무슨 죄인을 건지냅니까? 교도소에 있는 주제에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끄집낼 수 없잖아요. 밖에서 변호사를 사든지 어떻게 밖에서 끄집어내야지. 죄인된 인간이 죄를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된 남자의 후손이. 그래서 죄가 없는 무지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이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범죄한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인간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런 인간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런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선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당연선, 필연선, 절대성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성육신의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고 낮추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의미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보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자기 형상도로 지음받은 인간, 구원받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날릴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천배만 배로 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증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밝혀있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기쁨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모습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그리고 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뜨겁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러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막 그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키울 때 보면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세요. 인간의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청량할 수조차도 없는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자기 존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고급 공무원 됐는데 이래는 들키니까 자살해 죽어버려. 죽으면 끝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어요? 시작되는데 그걸 몰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이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안셀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냐. 이 가치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천사가 아닌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게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다. 성탄을 맞이해서 영계보도 성도들 이 성육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감을 가지세요. 영적 존재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랑을 다 받고 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시기, 질투 이런 지저분한 사단 찌꺼기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난 눈치나 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널 보기 때문에 영적 자존감이 세고 이 정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 생명 살리는 이런 도구로 이런 전도자로 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이요. 이 복음의 반전이지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중심의 삶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하게 바벨탑이 되고 만다. 바벨탑이다. 모든 것을 다 쌓았는데, 열심히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성취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다. 자,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다 그래요. 복음이 없는 삶은 말짱꽝이에요. 복음이 없는 삶.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반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사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이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반전이 확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증거가 반전이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무식한 자를 유능하게, 유식하게, 없는 자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반전을 일으키고 불신자에게 봐라. 내 사람을 봐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반전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반전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래야 증인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진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집중될 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확 일어난 하나님을 높이 이런 우리의 삶에 이 반전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심을 통해서 나타난 반전의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또 다른 반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전도하는 모습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요. 할 일이 없어서 저래 돌아다니냐? 응? 누가 오라 합니까? 반겨줍니까? 많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침뱉침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전도하는 그 모습, 그 방법과 그 내용 상당히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참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저주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죽었다. 저주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주받은 상징인데 그것 줄 때 군이 되겠느냐? 대반전이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약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십자가의 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 다시금 붙잡고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쟁 중에 한 사병이 중상을 당해가지고 야전병원에 들어왔어요. 야전병원에 실려왔는데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의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의무병에게 이런 말을 한 마리 탁 던지고 지나갔어요. 저 친구 오늘 밤만 지나면 희망이 있어. 그 말을 중상을 당한 이 병사가 어렴풋이 들었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희망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밤에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이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운 겁니다. 자기와 싸웠어. 정신을 바짝 정신줄 안 놓으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결국은 회복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이 한마디를 아직 들어보지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적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무속인들이 전도해서 무속 생활하던 분을 다 청산하게 하고 예수 믿어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분의 어제 고백이 뭐냐? 오늘 문자가 내려왔어요. 무속팀에서. 내 평생에 성탄절 전날 교회에 내가 앉아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아이들 통해서 청년들 통해서 오케스트라 통해서 그 웅장한 찬양과 그거를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무속인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성탄 전야에 일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탄했다. 여러분 보지도 않잖아요. 뭐 본들도 뭐 그냥 즐기고 끝나잖아요. 너무 감격 눈물. 지금 우리 현장에는 이런 한 번만 불러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길 속에 들어와서 감격할 수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는다 하면 그 깊은 인생의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성탄의 의미예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 소망이요 답이다. 완전 복음 분명히 붙잡고 불신 가문,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그들에게 밝히
이 복음 전교에서 참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이 예수님, 대반전으로 지극히 높여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되어야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근본 의미인 불신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소리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참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